3월 14일 목요일 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경 시카고 한인회 제35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 서류 교부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차 때 입후보 서류를 받아갔으나 최종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아 궁금증을 쌓게 했던 최은주 씨가 두 명의 러닝메이트들과 함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이상기 선관위원이 교부한 서류를 꼼꼼히 보며 후보 등록 서류 구비에 필요한 질문도 이어갔습니다. 3차 때부터 생긴 교부금 $500도 다시 지불했습니다. 오늘 교부된 입 후보 서류는 오는 28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접수받아 서류 심사 후 문제가 없다면 선관위는 한인회장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저희 윈TV에서는 28일 접수가 끝나는 대로 이번 4차 공고에서부터 접수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들과 문제점들을 종합해 시청자들께 소상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정부는 13일 발표해서 난방유, 천연가스 그리고 기타 연료의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4%까지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프로판가스를 사용하는 주택이 가장 크게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전체 가정 중 절반을 차지하는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는 작년보다 약 30%가량 인상될 수 있으며 2008년 위기 이후 가장 큰 증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41%의 가정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난방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상폭이 높지 않은 6% 정도의 가격 인상이 올겨울 예상됩니다. 4% 정도를 차지하는 난방유 사용 가정들은 올해 43% 정도의 인상폭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올 9월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은 1년 전보다 4.6% 오르는데 그친 반면 5.4% 오른 물가를 따라잡지 못해 올겨울 난방비 인상이 저소득 가정에는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4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단은 65세 이상과 18세 인구를 대상으로 2회 접종 후 최소 6개월 후에 기존 모더나의 절반 용량의 부스터샷을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차적으로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18세에서 64세 사이에 고위험지군과 면역저하자들을 대상으로 접종이 허가될 방침입니다. 투표는 19대 0 전원 일치했으며 이 자문단의 권고 결정은 최종은 아니며 FDA가 추후 공식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스터샷은 전염성이 높은 델타 변이체에 대한 항체 수준을 42배 증가시켰고 대부분 일정 정도의 부작용을 겪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흔한 부작용은 주사 부위 통증과 두통, 피로, 근육통이라고 알려졌습니다. FDA는 이와 함께 존슨앤존슨사의 부스터샷 승인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으며 정부의 연구 결과에 의거해 존슨앤존슨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은 화이자나 모더나사의 코로나 부스터샷에 교차 접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차 접종 발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의 접종 시기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지 않아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의 현재 주력기인 787 드림라이너에서도 결함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생산된 787기에서 특정 티타늄 부품이 설계에서 요구하는 강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잉사는 발표에서 한 부품 공급업체가 일부 787 부품이 부적절하게 제조된 사실을 알려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 이름과 부품의 정확한 위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잉사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현재 운행 중인 항공기들에 대한 즉각적인 비행 안전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787기는 지난해부터 동체 앞부분을 포함한 여러 곳에서 제조상 결함이 보고돼 지난 5월부터 완성기체 인도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보잉사는 연방항공청 FAA로부터 아직 이 기종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계획을 승인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앞서 또 다른 기종인 보잉 737 맥스의 결함으로 인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추락사고가 발생해 총 346명이 숨졌으며 이로 인해 20개월간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노동부는 14일 발표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9만 3천 건으로 두 달 연속 감소했으며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3월 14일 이후 최저라고 알렸습니다. 경제학자들은 9월에 학교가 다시 열고 보육기관 운영에 대한 제한들이 완화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직장으로 복귀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인 연방 실업수당이 종료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자영업자와 노동자들 중 6개월 이상 실직한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9월 6일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중단됐고 연방실업자에 대한 추가 실업수당 $300도 같은 주 종료됐습니다. 많은 기업 간부들과 공화당 정치인들이 추가 $300의 연방실업수당 지급이 일자리를 갖지 못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거의 절반의 주에서 이 추가 실업수당 지급 이 종료됐지만 해당 주들은 혜택을 유지한 다른 주들보다 더 빠른 일자리 증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달 전국의 고용주들은 19만 4천 개의 일자리만 추가하면서 급격한 변화는 오지 않았으나 실업률은 5.2%에서 4.8%로 떨어졌습니다. 14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요양원의 인력 부족이 위기 수준이며 특히 유색인종이 그 피해를 받을 위험이 가장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시설이나 방당 3, 4개의 침대가 있는 시설에 거주할 경우 각종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40%나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리노이 보건국 부국장인 켈리 커닝햄은 13일 주의회에서 일리노이 전역의 장기 요양시설에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전염병 기간 동안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요양원 지원금을 3억 4,500만 달러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약 4만 5천 명의 메디케이드 적용 환자가 있는 요양시설 관리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지만 지속적인 직원 채용은 전국의 최하위 수준이며 시설 면에서 겨우 중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14일 목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99,715명, 신규 사망 1,819명, 백신 완전 접종률은 57%를 나타냈습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2,481명, 신규 사망자 수는 51명이며 백신 완전 접종률은 54.4%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백신 완전 접종 비율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토탈.com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